예쁘게 물들었던 단풍잎들이 바람에 나부끼며 떨어지는 가을입니다. 늦가을의 아름다운 정취도 두 눈에 가득 담아보시기 바라며 11월 둘째 주 주양 영상 광고 손선미 성도가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롯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과일 케이크는 복음을 싣고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작년 추수감사절의 추억을 찾아가 볼까요?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양의 영혼 구원은 쉬지 않습니다. 40일 응답 기도회 4주차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려지는 듯합니다. 15번의 말씀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축구로 비유하면 전반전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됩니다. 기도의 과정 중에 문제를 이길 힘이 있고 40번의 말씀으로 응답의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40일 기도회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은 40일 응답 기도에도 함께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8시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광야의 여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양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매일매일 쌓이는 기도통장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문 녹음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가 마친 후에는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기도문 녹음에 동참하셔서 기도로 지어지는 성전건축의 기쁨을 함께 누립시다. 주양장학회의 핫한 소식입니다. 이번 장학회는 모건대학교 신학교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교대회를 진행하여 시상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실까요?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이 끊이지 않는 주양 장학회, 우리 교회의 큰 자랑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에 프리즘 중고등부의 대그룹 초청잔치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의 인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기에 힘쓰는 프리즘 중고등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려요. 이번 주 아름다운 섬김은 성민호 김나래 성도님 가정에서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 시연이의 첫 생일을 감사하며 점심을 섬겨주셨습니다. 시연아 생일 축하해. 성도님 점심 맛있게 먹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모습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여러분들만 보면 되겠습니다. 믿음을 세워가고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 시대의 엘리야로 살아가는 이곳은 여러분의 주향입니다.